이번에는 불이 점집에 많이 오잖아요.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 젊은 사람들. 그런 경우에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지. 난 처음에 오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치운 애기들이 보이거든. 태아령들 젊었을 때 몸 좀 잘 굴려야지. 어? 어렸을 때 다 한 명도 아니더라고 요즘 애들은. 근데 애 지운다는 거를 되게 쉽게 생각해. 옛날 엄마들은 그런 걸 상상도 못했을 텐데 요즘 애들은 그냥 뭐 하룻밤 자고 뭐하고 애 지우고 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. 진짜 애 낳을 때 못 낳거든. 자기가 애가 뭐 사주에 뭐 3명이 있을 수도 있고 4명이 있을 수도 있어. 근데 그걸 미리 다 지워버려. 있는데도 삼신할머니가 화가 나 있거든. 형은 애를 못 가져. 그래놓고도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불임이 많단 말이야. 보면 여기 사는데서 딱 보면 너네 애 못 낳게 생겼다 생각이 들거든. 진짜 몸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. 특히 여자분들. 그래야지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자기 애를 갖지 못 가져 잘못하면 진짜로. 난 그게 제일 안타까워 지금 보면.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 애를 못 가지는 이유가 애 너무 많이 지운다? 그렇지. 그러니까 생각 없이 지운 거지. 생각 없이 지우고 그냥 몸을 함부로 굴린 거지.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시오.